5장 사무엘상 25장 오늘은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다섯 마리와 볶은 곡식 다섯 세아와 건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칼을 차고 나발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진노함으로 심판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21절, 22절 말씀이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도 손실이 없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손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지켜줘서 손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의 보호하심을 입을 때에는 이와 같이 하나도 손실이 없게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손실도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피할 산성이요. 죽이고자 하는 사망권세자가 침범치 못하는 도피성이요. 그곳은 우리의 요새입니다. 그 안에 들어간 자에게는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이와 같이 다윗의 보호함 안에서 나발이 그의 소유가 다 온전히 보존되어졌고 지켰었다라는 거죠.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이제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나발이 자기의 육체 욕심과 생각으로 말미암아 선을 악으로 갚는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임을 당하는 진멸이 이르는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는 그 대를 이을 자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기업을 이을 자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재산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많은 재산을 갖게 되어지고 그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취해가면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누구에 유익하겠느냐. 아멘. 우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선택을 잘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발은 자기 육체의 유익을 취했어요. 하지만 육체의 것을 취했을 때 그에게 임한 것은 다윗의 칼이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하시고 보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또한 나누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맞춰야 될 초점은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인데 그 생명은 육의 생명이 아닌 영의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영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육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육체의 생명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영생을 얻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삶도 항상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면 내가 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양식을 먹는 것처럼 육체 양식을 먹기 위해서 돈도 벌고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내 영의 생명을 위해서 양식을 구해야 하고 또 그 영의 생명을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고 그 길을 택해서 가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생명 그것입니다. 그 생명을 구약에서는 육체의 생명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생명을 가지고 얻어진 것이 기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은 자기의 그 핏줄을 통해서 계속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각각의 기업을 나누어주고 절대로 그 기업의 땅은 팔지도 못하고 또 혹시 팔았다 할지라도 희년에 다시 돌아오게 하면서 그 사람들 그 지파에게 반드시 대를 이어서 내려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그 씨를 낳게 하시고 그 씨로 말미암아서 기업을 이어내려가게 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늘의 기업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그 기업이 대를 따라 내게 이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져서 소망이 없던 자가 결단코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없었던 자가 그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 그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의 기업을 이어내어 갈 수 있는 바로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 기업을 이을 자는 반드시 그의 피를 가진 자식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피를 가지셨습니까? 아비의 기업을 이어받는 것은 장자라 그랬고 그 장자에게 속한 장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업인 가나안 땅을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로 임명하셨기 때문에 선택된 첫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장자가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업, 즉 하늘의 권세를 그가 다 물려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졌던 영광, 하나님이 가졌던 권세, 이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조차도 다 아들이 가졌어요.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실 때 그 모든 것을 심판할 권세도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피가 정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낳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려면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본받아 나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나도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이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내게 유익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의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육체에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씨가 도말되어진다라는 것.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받은 기업, 받은 부요함을 대대로
자손에게 물려주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하고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발은 어리석은 자가 돼서 자기의 육체의 재산만 귀하고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행함으로 이제 그 심판이 그에게 이르렀어요. 그때에 아비가일 그의 아내는 무엇을 선택했느냐는 거예요. 그의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나가서 모든 것을 다 말해주었어요. 지금 심판이 이르게 된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이 복음을 알려준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에게로부터 이제 또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귀에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신 거예요. 선택은 이제 우리에게 달렸어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나발과 같이 육체의 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게 선택한 길로 행할 것이냐. 오늘 이 아비가일이 행한 일을 보니까 그가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다섯 마리와 볶은 곡식 다섯 세어와 건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실었다라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엘의 선택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다윗에게 드리고자 결정했다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필요한 양식을 가지고 그에게 갑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200, 두 가죽 부대, 다섯 마리, 다섯 새야, 백송이, 200개 이러한 단어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겸손하게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200이라는 히브리어 언어는 레쉬라는 알파벳이에요. 꼬부러진 지팡이 같은 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우리에게 양의 목자가 되어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다섯은 헤이라는 단어인데 이 헤이라는 단어는 우리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에 해당이 되어지는 알곡이라는 것. 이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제물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준비한 단 한 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제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정한 것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지정한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가일이 많은 양식을 골고루 챙겨서 가는 것으로 기록되어졌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속죄제, 두 번째 속건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리고 번제와 소제 이 다섯 가지 제사가 있어요. 양을 잡아 드리기도 하고 또 고운 가루를 드리기도 하고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리는 이 다섯 가지 제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번제와 소제로 드려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질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이 아비가일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은 것이 무엇이죠? 로마서 5장 21절 찾아서 우리 봉독해 보겠어요. 로마서 5장 2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다섯 가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사망이 왕노릇하던 것을 무엇으로 바꾸게 해서 의가 왕노릇하도록 바꾸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제물은 예수님 한 분뿐이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전부가 되어질까요? 시편 51편 16절에서부터 17절을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다윗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은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죠? 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원하시고 멸시지 않는다고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상한 심령이 됩니까? 구원자를 찾는 심령이에요. 상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여 나를 건져줄리 오직 여호와 주여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얼만큼 예수님을 찾으세요? 얼만큼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얼만큼 매 부처마다 그분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오직 예수님은 찾고 찾고 구하고 구하고 부르고 부르고 두드리고 두드리십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심령은 우리의 드리는 어떤 예배에서 악기를 두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어떤 헌금과 봉사와 이런 것들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그 모든 것을 드리기 전에 그걸 드리는 자들의 어떤 마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을 드리는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리는 내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내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건 바로 상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구원자를 끊임없이 구하고 찾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나에겐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나의 예배도 받지 않으시고 나의 봉사도 받지 않으시고 나의 모든 드리는 걸 받지 않으시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서 찾고 예수님 옷이 없어서 내 안에 옷이 없어서 난 예수님이 없으면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주님을 만날 수도 없으니 주여 예수님 내 안에 자정하시옵소서. 정말 예수님만을 내 안에 모셔들고 그분으로만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정말 상한 심령. 그래서 어떻게 돼요? 통회하는 심령.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그 피를 힘입고 주님이 내 안에 자정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까?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낱낱이 다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 그가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주여 내게 옷이 없어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가 원하는 길을 여전히 가고 있고 내 마음은 이 세대를 쫓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 하고 한다면 주님이 나의 예배를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심령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주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걸 주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로 그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결단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십자가에 그 피가 필요한 거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게 하신 그 복음을 온전히 내 것으로 믿고 예수님만 부르는 자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부르고 예수님만 찾는 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어떻게 나아가요? 주여 내게 주시는 해가
너무나 커서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로소이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건 예수님의 피의 제사를 드릴 거예요. 예수님을 내 심령에 가득 담은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이고 기쁨의 제사를 드릴 것이고 아멘? 아니면 애통하는 눈물의 제사를 주 앞에 드리시겠죠.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는 고통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는 자인 겁니다. 나의 이 고통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건져요? 여러분한테 위로가 오는 경험 하셨습니까? 말씀을 보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 말씀이 들어와요. 우리 마음 안에 쑥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주세요. 어떨 때?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고 그분밖엔 길이 없고 그래서 그분을 찾고 찾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것을 찾고 찾고 나아가는 자가 이 아비가엘인 거예요. 아비가엘이 이와 같이 들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그가 내려갑니다. 하인이 다윗의 은혜를 말하였고 다윗에게 아비가엘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또는 어떤 주의 일꾼이 주의 종이 우리에게 은혜를 가르쳐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셨어요. 제물로 먼저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분이 자신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내 것이 주의 것이옵니다 하고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자라면 심판이 떠나가게 되어지죠. 자, 이 아비가엘이 모든 것을 싣고 그가 이제 나아갑니다. 가다가 그가 다윗과 만나게 되어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길을 열어놓으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놓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힘입어 담대히 성서로 나아가는 자인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해요. 새롭고 산 길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린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 피를 내가 가진 자라면 그의 피를 가져서 그의 자손이 되어졌고 그에게 속한 자가 되어졌다면 그 은혜를 아는 자에게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니 그 겸손으로 가신 그 길을 내가 갈 때 나도 기뻐하며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비가엘이 갈멜에서부터 산을 내려가서 다윗을 만납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원하지 않는 길이에요. 호젓한 길,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호젓한 길인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 길을 나는 가는 거죠.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좁은 길이고 협잡한 길이고 호젓한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 내려가니 거기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가니 십자가에서 누구를 만나요? 심판을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심판을 만났는데 그 심판 앞에서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자 그 앞에 엎드릴 때 무엇이 다윗에게 보여졌겠어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겠습니까? 바로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을 가지고 아비가엘이 다윗 앞에 나아간 것처럼 그리고 그가 나귀에서 내려서 그에게 경배한 것처럼 우리가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경배한다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너는 죄가 없다. 너는 거룩하다.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무엇을 가져가야 돼요?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가요? 아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은혜를 갖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다른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 피가 내게 있을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그래서 감사의 예물도 주일의 예물도 10의 1의 예물도 주 앞에 드릴 때 이 모든 것이 상달되어지는 것이지 은혜를 알지 못하고 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십자가로 내려가야 돼요. 은혜의 장소로 내려가야 돼요. 그곳은 많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호적한 곳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버려지고 외면당하고 침뱉음당하면서 가신 그 길. 그러나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그 길로 나아갑니다. 무엇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나 인생의 걸음이 예배의 삶이라는 표현을 제가 한 적이 있죠. 나의 삶이 예배의 삶,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삶. 이것은 항상 은혜 속에 있는 사람,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 어떤 상황에도 은혜 외에는,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귀한 것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혜의 예배, 예배의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 십자가에서.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심판과 생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르쳐주셨어요. 공의가 세워졌어요. 나는 심판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은혜가 있는 생명을 택하겠습니까? 육체의 것을 택하겠습니까? 영의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에서 나는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제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나발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악은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진 것처럼 우리도 누룩 없는 무교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무엇으로? 죄 없는 무교병으로. 고운 가루가 되어야 무교병을 만들 수 있죠. 갈아져야 고운 가루가 되죠.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좀 힘드시지만 고난이 있죠. 겸손히 그를 섬기도록 갈아져야 되는 길을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기름을 부어서 무교병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전병이 되게 불에 굽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예수님이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 보여줄 게 없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부활하신 거 외엔 다른 길이 없음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했어요? 누룩을 제거하라.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리고 악독하고 폐악한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육체의 욕심 안에서 올라온 죄의 마음들을 세상적인 것들 다 제거해. 그래서 거룩한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분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받는다 그랬으니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드려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악독한 거룩하지 않은 죄의 속성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누룩을 다 제거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게 피로 정결함을 입은 우리를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 모두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무교병으로 드려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피만 있는 그러한 자로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 앞에 드려져서 주님이 기뻐하며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나를 통해서 성령님만 나타나도록, 나를 통해서 바울의 고백처럼 죽을 육체 가운데 예수 생명만이 나타나지도록, 그렇게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졌고 생명의 길과 심판의 길이 놓여졌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발과 같이 육체에 속한 자, 육체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라고,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로운 여인이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드리고 우리에게 제사의 제물이 되어 지시고 먼저 가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겸손한 그 길을 가도록, 그리고 온전한 제물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기뻐 받으셔야 하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뿐이시기에 우리에게 그 피를 힘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라 하셨고 주님이 찾으시는 제물은 산 제물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지고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의 사람, 누룩이 없는 거룩한 사람, 예수님의 피만 가진 사람, 그 피만이 나타나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주님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 세상에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 육체의 어떤 행위로 행하려던 것이나 선행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나 정치적인 것으로 행하는 것이나 육체의 세상에 속한 악독한 것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에 내가 동참하여서 낮은 자리로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도 낮아져서 겸손하게 주 앞에 내려가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 앞에 연합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그 생명과 피와 의만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받고 그와 같이 살고자 사모하며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성령님 반드시 그와 같이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돕는 천사를 보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